이번 영상은 최근에 크게 반등한 5G 관련주를 살펴보고 내 마녀의 날 대참사를 살펴보고 HAB의 기업 가치를 17조 원으로 전망한 진양곤 회장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ARM이 현지 시간 9월 14일에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먼저 5G입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의 피츠버그에 눈이 많이 왔던 적이 있습니다. 눈이 많이 쌓였는지 다리가 무너졌죠. 바이든 대통령은 피츠버그 시장을 찾아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낙후된 인프라를 고치겠다. 2021년 미국 인프라법이 통과됐습니다. 인프라법은 낙후된 도로를 보수하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는 법안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쇼맨십도 좋습니다. 인프라법에 서명하고 피츠버그의 무너진 다리를 찾았으니까요. 사실 인프라법은 광대형 인터넷도 관련 있지만 초기에 도로, 교량, 공항 등 낙후된 시설만 강조되어서 5G와 크게 관련이 없어 보였습니다. KMW는 무선통신 기지국에 장착되는 각종 장비와 부품을 생산하고 판매합니다. 5G와 관련이 없어 보이니까 인프라법이 시행되어도 KMW는 내리막길을 갑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법에 서명 에도 오히려 KMW의 주가는 신저가를 찍습니다. 이후에 인프라법이 발효되어도 역시 또 신저가를 찍습니다. 물론 그 기저에는 엄청난 적자가 있었습니다. 1,400조 원 규모의 인프라법이 통과되면 뭐하냐? 한국 5G 기업은 적자인데 그러던 와중에 최근 5G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에이스테크가 5G 안테나를 본격적으로 양산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에이스테크는 상한가를 가고 KMW도 덩달아 급등. 에이스테크는 글로벌 통신장비 기업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이스테크는 오후장에 수직 상승합니다. 시가총액은 1,000억 원대로 가벼운 종목이죠. KMW도 비슷하게 오후장에 급등합니다. 에이스테크 관계자는 미국 5G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면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5G 기지국을 AT&T는 10만 개, 버라이즌은 15만 개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국 기업에게도 콩고물이 떨어지는 게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센서뷰도 무선통신 장비 및 부품 시장에 진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상승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은 인프라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식 안테나는 사실 인프라법에 포함되지 않지만 적용 대상으로 간주해줍니다. 그 다음 내 마녀의 날입니다. 쿼드러플 위칭 데이. 내 마녀의 날은 파생상품의 만기가 겹치는 날입니다. 9월 두 번째 목요일이 내 마녀의 날이었습니다. 내 마녀의 날에는 장 막판에 주가가 요동치는 결국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한진칼이 거의 상한가를 쳤는데 동시호가를 한 큐에 올려버린 것입니다. 한진칼 시가총액은 약 3조 원입니다. 누군가 동시호가에 6만 주를 긁었습니다. 아마도 파생상품과 관련해 숨어있던 포지션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결과일까요? 일회성 거래였기 때문에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하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호가를 한 큐에 올려버립니다. 시가총액이 1조 원인데 동시호가에 17만 주를 긁어 버리니 8%가 오릅니다. 역시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하락하는 중입니다. DNT도 장대양봉처럼 보이지만 동시호가를 한 큐에 올렸습니다. 시가총액은 5천억 원인데 동시호가에 17만 주를 긁었습니다. 볼 것도 없이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락 중입니다. 한정 기술도 급등합니다. 동시호가를 원큐로 올렸는데 시가총액은 2조 원입니다. 11만 주를 긁었습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락 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제발 뭐가 있는 줄 알고 따라 사지 말자. 동시호가에 갭 띄운 거 새로 아닙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일 뿐입니다. 다음 HAB입니다. 진양곤 회장은 간헌 신약을 반영하면 HAB의 기업 가치가 17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4조 원도 안 되니까 주가는 4배 이상 오를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이 21조 원입니다. 진양곤 회장은 셀트리온과 비슷한 수준까지 HAB가 커진다고 예상한 건데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먼저 시판 3년 뒤 영업이익을 2조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셀트리온의 영업이익은 7천억 원대입니다. 원래도 대단한 줄 알았지만 영업이익을 보니 새삼 대단하게 하네요. 서정진 회장은 2시간 쪽잠을 자며 18년을 버텼다고 합니다. 창업 이후 단 하루도 편안했던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나폴레옹도 내 생에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회사인 주비스를 매각하면서 2천억 원의 현금을 얻게 된 조성경 회장도 매일 망할 것 같았어요. 매일 두려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들 비범한 인물이
아들이었지만 하나같이 매일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어낸다는 것은 뛰어난 사람들조차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었던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셀트리온의 영업이익은 7천억 원인데 지상고 회장은 2027년에 HLB가 영업이익 2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의 3배입니다. 포부 에스퍼레이션이란 현재보다 높은 상위의 것에 대한 열망인데 진양공 회장은 포부가 비범합니다. 그 포부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OS가 3개월이나 길다고 하죠. 그러면 현재 1위 약물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지 않겠느냐는 계산인 것 같습니다. 즉 로슈를 이기겠다는 계산입니다. 곧 로슈를 이기고 시장 점유율 5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죠. 진양공 회장은 베스트인클래스는 자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ARM입니다. ARM의 공모가는 $51로 확정됩니다. 했고 현지 시간 14일부터 거래가 시작됩니다. 기대감 때문인지 가온칩스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47,950원을 찍고 최종적으로 47,900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복기도 할 겸 소감도 말해보자면 잘 가던 가온칩스가 갑자기 하방으로 내려꽂을 때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봉 차트로 보면 가파른 하락이 대단합니다. 전날 개인 투자자들은 다 털렸습니다. 무섭죠? ARM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소식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주가 변동을 버티지 못하면 그대로 털려버리게 됩니다. 쉽지 않죠. 빅토리 주식TV는 유한타 증권에서 무료로 종목 추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추천 종목의 구체적인 목표가 손절가를 알고 싶다면 T레이더 MTS에서 뱅킹 업무의 제휴 컨텐츠에 빅토리 주식TV를 신청해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